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윤호나 마지막으로 도전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먹방 방송입니다. 오늘 윤호가 사온 게 무엇이냐, 원래는 핫도그 먹방 위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핫도그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핫도그 두 개, 따끈따끈한 핫도그, 옛날식 핫도그 두 개 하고, 피카츄, 아시죠 여러분? 윤호의 18번, 윤호의 18번, 피카츄,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피카츄도, 갈릭도우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네 개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원래는 핫도그 다섯 개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핫도그가 이제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더운 날에 또 아줌마니 또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윤호의 마지막 먹방 방송이 될, 피카츄. 피카츄와 핫도그, 도전 먹방입니다. 잠깐 썸네일 좀 찍을게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나오게. 오늘은 마지막 도전 먹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돈이 정말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먹는 모습, 또 요리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 참, 올 때 요것도 1,0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파인애플맛 슬러시. 그 분식집 가면은 그 슬러시라 그러죠? 얼음하고 음료수 그 녹여서 먹는. 한번 맛보겠습니다 일단. 아유 맛있습니다. 좀 이따가 뵙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러니까 윤호입니다. 짜란. 오늘 윤호의 먹방, 오늘은 마지막 먹방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돈도 없고 더 이상 사올 돈이 없어서 오늘은 저희 동네 그 맛집 분식집 앞에서 핫도그 두 개 그리고 피카츄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슬러시 파인애플 맛과 함께요. 원래는 핫도그가 다섯 개 정도 있으면 다섯 개당 5,000원을 사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카드가 다섯 개부터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태까지 뭣도 모르고 두 개씩 사왔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핫도그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핫도그 두 개, 피카츄 두 마리, 그리고 슬러시 파인애플 맛을 사왔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저 핫도그는 좀 이따가 먹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피카츄 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밥을 퍼오도록 할게요. 오, 어머님이 밥을 많이 해주셨는데. 와, 밥 진짜 맛있다. 오늘도 윤호는 피카츄와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피카츄 먹을 때 밥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양념치킨 양념을 제한 이거 색다른 녀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라더라? 갈릭? 무슨 갈릭 마요? 뭐 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갈릭 마요 덮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와, 맛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핫도그 5개 5,000원어치 사가지고요 도전 먹방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이파리점이라 가지고 사랑한다 안한다 사랑한다 안한다 하면서 그 이파리점 보듯이 핫도그 한입 베어물 때마다 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돈 걱정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돈가스 핫도그 점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괜찮습니다. 아 그거 밥이 너무 끓었습니다.
와, 또 그, 야, 뜨겁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데워주셨네. 아유. 피카츄를 잘에다 잘 보호해주고요. 꼭. 와, 여러분. 피카츄와 밥.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살벌하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요새 제가 목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피카츄 밥은 잠깐 좀, 밥이 좀 식을 동안. 슬러시 한 잔 먹을게요. 어우. 자, 이제 핫도그, 옛날식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케첩하고 마요네즈를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새는 핫도그에 설탕을 왜 안 뿌려주죠? 하나에다만 마요네즈 해볼게요, 여러분. 마요네즈 핫도그. 좀 선 넘는 짓거리니까 보겠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핫도그 하면은 모름지기 설탕이 한번 풍퍽 담겨져 있어 봐야 진짜 그게 핫도그 맛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핫도그 하면은 그 고등학교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맛봤, 피카츄도 좀 뿌려줄까? 맛봤었던 핫도그가 생각나요. 그때 그 핫도그는요, 이거보다 더 컸어요. 주먹 안에 주먹이 낀 왕 핫도그였거든요. 그리고 옛날 핫도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핫도그 안에 그 속으로 한 번 더 튀겨내고 또 겉에 또 튀김가루 입혀 또 튀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우, 끝장이다, 끝장. 먹음직스럽죠? 와, 이게 진짜. 아, 이걸 썸네일 뜰 걸 그랬나? 일단, 윤호표 마요네즈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죠. 배워물어 볼게요. 와, 맛있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도 안 느껴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케찹바예요, 케찹바. 근데 마요네즈 한번 뿌려 먹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제가 가끔 이제 김치볶음밥을 하면요, 마요네즈를 뿌리거든요. 아, 근데 의외로 그게 매운맛을 좀 중화시키는 맛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요 속에 보세요, 여러분. 요 속껍질. 속에 한번 입혀서 한번 씌워주고, 그리고 겉에 바삭바삭한, 핫도그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말 그대로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옛날 핫도그 맛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호의 마지막 먹방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완. 맛있습니다. 먹을만하네. 자, 이제 오리지널 케첩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는데? 근데 확실히 색다르게 먹은 마요네즈 핫도그가 더 맛있는데요. 아, 설탕 한번 더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핫도그는 모름지기 설탕이 좀 들어가야 돼요. 달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가하지 마시고요. 피카츄는 좀 이따 먹게요. 아, 이 파인애플 맛, 이 슬러시도 맛 괜찮은데요? 일품인데요? 아, 윤호의 마지막 먹방은 이렇게 화려하지도 고급지도 않지만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서 맛보았었던, 그때 이거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거보다 더 컸는데, 이만큼 컸는데.
맛있습니다. 그럼 휴지 좀 갖고 올게요. 아, 입에 자꾸 묻어서. 아. 아유, 목이 메입니다. 꾸덕꾸덕하게. 이상하게 오늘따라 핫도그가 목이 메이네요. 아, 참. 이거 피카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는 내일 먹어야죠, 여러분, 내일. 이거는 킵해두겠습니다. 내일 밥하고 또 먹겠습니다. 아, 이상하게 마요네즈 핫도그에 더 손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한 ASMR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이걸 쩝쩝쩝 대면서 여러분한테 먹는 소리를 들려드린 거예요. 저 솔직히 그렇게 추잡하게 먹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핫도그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조금 느끼하게 올라오네요. 아이고야. 아니, 어디 불이 났나? 왜 이렇게 사일런트로 가고 있지? 자, 이제 또 추가로 피카츄, 아이고, 피카츄 덮밥 먹방을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원 나왔어요, 여러분, 5,000원. 어휴. 너무 잔인했나? 확실히 피카츄는요 여러분 이 양념치킨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피카츄 귀를 먹었네요 결국. 아유, 역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도 좀 꺼낼게요. 짜란. 여러분 아시죠? 이 윤호도 드디어 갓김치를 먹게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갓김치를 못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갓김치가 시면요 쌉싸름한 맛이 없어지고 더 맛있어져요. 와 오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토박이에요. 가끔 사투리가 나오면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와 더불어 피카츄를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로 갓김치 도전 먹방하는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갓김치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역시 김치. 아, 역시 한국 사람은 역시 여러분 김치를 먹어야 합니다. 와, 이 갓김치. 이 대가리 부분. 이게 진짜 맛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유.
오늘 어머니께서 밥을 손도 해주셨는데 밥이 되게 많이 꾸덕꾸덕한데 목이 메인다 이겁니다. 목이 메요.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모름지기 밥에는 여러분 뭐다? 윤호가 손수 끓인 보리차 및 결명자 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꾸덕거리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는 윤호의 마지막 먹방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아 이거 컵도 놓을 데가 없어서 저쪽 끝에다 놨었습니다. 일단 이 피카츄는 잠시 제가 픽업을 해주겠습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안녕. 얘는 좀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의 모름지기 뭔가를 좀 받쳐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은 이상하게 한숨이 자꾸 절로 나온다, 여러분. 마지막 먹방이라서 그런가. 최종적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 먹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돈도 없고. 아. 좀 그래요. 그래도 모름지기 마지막 먹방은 짜장면 곱빼기냐 혹은 맛조 뜻이 초밥을 먹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또 한번 사치를 이렇게 또 부려봅니다. 5,000원의 사치입니다. 5,000원에 아 솔직히 핫도그 5개 사왔으면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2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계획은 핫도그 5개 도전 먹방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죠 뭘. 와 맛이 끝내줍니다. 아휴 어우 옛날 핫도그에 먹는 김이 와 왜 이렇게 꾸덕한지. 이 윤호는 이제 갓김치 잘 먹어요. 단 신김치일 때만요.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진짜 이러다가 피카츄 돈가스 먹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젓가락 하나 들고 못 먹겠는데 진짜 못 먹겠는데 저 여러분도 아시죠? 저 요새 계속 피카츄 갖고 밥이랑 먹잖아요. 와 왜 이러지? 아무튼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도전 먹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먹방 방송이 됐습니다. 최근에 로또도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마무리 지었고 이제 먹방도 이렇게 이제 허리를 더 이것도 더 못지않게 더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돈 나올 자신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초로 피카츄와 밥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윤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우주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랑 좀 아쉽고 서운하네요. 시간 텁텁하기도 하고요. 더 양질의 질 좋은 방송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통장 잔고에 돈도 이제 다 털털 비었어요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아우 갑자기 땀이 나네. 누군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누군가 또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또 누군가 그랬습니다. 마음하게 달라진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뜻깊은 행복,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아... 여러분, 이 윤호 어느덧 벌써 백수 생활에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젠 돈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술 한잔 기울을 함께 할 친구도 없고, 절 사랑해줄, 보듬어주고 안아줄 여자친구, 사람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품고 있고요. 로또 1등 꼭 당첨돼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내 가족, 내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또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 로또 한 장 산다는 게. 근데 이제 그 돈도 이제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윤호의 쿡방, 먹방, 그리고 도전 먹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윤호의 도전 먹방은, 그리고 먹방 앤 쿡방도 오늘로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호였습니다. 식사 맛있게 합시오.